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앞을 내다보는 풍문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죠. 이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든가 16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예고했다든가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예측이 맞아 들어갔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집중시켰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양백산 국선원 임선정 원장을 모시고 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이매년에 구구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단양이면. 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 양백산에 내려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양백산에 주민등록 가지고 내려간 지는 15년, 6년 이렇게 됐어요. 아, 상당히 세월이 흘렀네요. 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양백산 기슭에 그 암자도 짓고 사찰이죠, 일종의. 국선원이죠. 국선원. 네. 국선원. 국선원 하면 뭔지 모르니까 풀어서 얘기한다. 당군성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 양백산이 왜 양백산입니까? 아, 양백산은 태백과 소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태백산과 소백산이 있어요. 태백산의 기운과 소백산의 기운이 합수합계하는 곳이다. 그래서 양백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백산 그 뒤로 그 소백산 비로봉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 태백산에서 가장 남쪽으로 내려온 금수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수산과 소백산이 그 태백과 소백의 기운이 이렇게 합기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태백에서 내려오는 검룡소의 물과 또 소백산 비로봉에서 그 내려오는 그 솔지천의 그 물과 그 합수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 태백과 소백이 합기 합수하는 곳이다 해서 양백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도에도 양백산이라는 산이 지명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담겼을 뿐이지 표기가 돼 있는 건 아닌가요? 뜻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그 어른들이 그 비기나 도참설에도 내려오는 얘기가 있고 또 전에 어른들도 그 양백의 그 기운을 찾아서 그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도중에 조금 그 거기에 그 우리 단양의 그 좀 말이 그 좀 이렇게 양백 이런 것보다는 양방 이런 식으로 사투리 비슷한 말로 가다 보니까 좀 말의 흐름이 틀려져서 조금 부르는 게 두 가지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백산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방산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박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어도 양백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아니 양백이 원래 맞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 합사하게 하는 곳이니까 양백산 기슭에 이제 뭐 큰 땅에다가 이제 국선원을 지으시고 벌써 15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주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남북 평화를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또 우리 그 민족이 우리 국민이 그 정말 가슴에 포온으로 안고 있는 그 남북 평화를 위해서 그 양백산에 그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데 그것도 저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선택한 건 아니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양백의 인연이 됐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산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네.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조 단군 할아버지를 친견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서 어떤 성령으로 책 세 권을 써라 해서 책 세 권을 쓰게 됐고 우리나라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남북 간의 화해를 해야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잇게 됐고 청홍의 도수를 맞춰라 해서 그 청홍의 도수가 뭔가 했더니 북한에 청석총 당군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군릉과 단양이 태양이잖아요. 붉을 단자 태양. 그래서 그 태양과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춰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석총과 당군의 어떤 기운으로 우리 민족 정기를 세워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수행도 하고 또 그러한 당군 성전도 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은 참 매일같이 눈물을 머금고 문을 열어야 할 것이냐, 장사를 해야 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이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냐. 우리 저 임선정 원장을 모셨으니까 네. 국군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네. 우리나라의 국군의 앞날을 내다볼 때에 네. 코로나 사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도 감기와 같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심하다.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세계가 그 나라의 국운상, 그 나라의 어떤 기운상, 좀 그것도 하나의 그 코로나는 그 균이에요. 그렇죠. 예, 귀신이에요. 그리고 예. 일종의 그러한 귀이기 때문에 기운이 또 괜찮은 때에는 그런 것이 좀 더 잠잠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더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거끔하는 듯하다 올해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자가 발생한다 구근상 또 귀가 발동하는 해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은 해야 하는 때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나 이런 그 경국이나 또 국사에도 어떤 염려 그 저항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가 이 우리 인류에게 온 것은 그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다. 문명이 변해져가고 문명이 바뀌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겪어야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간결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 코로나 사태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네. 감기 몸살 정도로 우리가 네. 항상 네. 위드 코로나 정신으로 네. 대비하고 네. 우리가 정신으로나 건강으로나 다 거기에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가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명이 정말 천천히 와져져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할 일을
지금 많은 것이 이렇게 당겨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호랑이 해인 이민년 모든 분들이 동물의 왕인 호랑이 띠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호랑이 띠가 구군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구군이 될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불안합니다. 왜냐? 호랑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동물의 왕이면서 강한 힘과 여러 가지의 능력을 지닌 동물로 우리가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과연 그런 건지 이민년의 22년인 네. 2022년에 구군이 어떨까요? 그 2022년 그 우리가 새우는 굉장히 유화한 해다 그랬어요. 네. 하나의 그 풍족한 그런 풍우운이다. 천지 합덕지상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해를 해서 어떠한 결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이다. 또 수상으로도 또 계승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막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오던 일을 거기에서 발전해가는 그러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자기네 어떤 구군이나 기운에 따라 좀 이제 형편은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야박한 해는 아니다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사는 이민년에 심곡주호다 그래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호랑이의 형상이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에 굉장히 돌진해가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도전의 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국사의 일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도전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자체가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람들이 인류가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대륜보살이다 해서 대륜의 기운을 가지고 대륜의 수레바퀴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세상을 평정하는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래전에 우리 임선정 원장께서 예언서라는 내용으로 네. 신의 땅, 또 네. 천년의 땅, 뭐 이런 네, 그 제호로 약속의 땅, 네. 약속의 땅 이제 그런 네. 글을 내놓으셨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16대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당선될 즈음에 네. 당선을 예언을 하셨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을 하셨고 네. 또 뭐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게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놀랬죠. 네. 막 그런 차원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시행이 되는데 네. 그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네. 제대로 잘 치러질까요? 당연히 잘 치러져야 되겠죠. 예. 민주국가니까. 그렇죠. 네. 예. 20대 대선은 사실 수리상으로는 대제 무용지상이다 해서 사실 이렇게 쉬운 저기는 아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13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13번째 대권자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인물은 훌륭한 사람이 또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이 또 이번에 대통령은 선출되신 분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좌다 우다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뭔가 통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그동안에 지금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기누설이니까 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지난 대통령 가운데 네. 그래도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네. 라고 하면은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대선 때면은 이렇게 깊숙이 기도를 하게 되고 아, 그렇죠. 그 대통령을 위해서 되실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관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가 그 어떤 나라의 기도를 하고 네. 나라의 어떤 이런 그 용상에 앉으실 어른이 어떤 어른이 온하에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엔 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제가 탁골공원에서 성군 대통령 탄생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추모 그 호국영령제도 개최한 바 있고 네. 그다음에 16대 옥새 없는 대통령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분이 0.5%도 안 되나 하여튼 5%밖에 안 되나 할 때 네. 이번에는 그때가 16대니까 계승수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기도도 했고 아.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게 인연이 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서울의 모든 걸 청산하고 아 이런데 좀 국정에 관여를 안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단양을 내려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 여러 대통령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깊이 이렇게 제가 거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고 했는데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기억에 이렇게 훌륭하시다 이렇게 남는 거는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훌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 중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다.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는 좀 그게 구군으로 봐야 할까요? 지형학적으로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 남북 문제가 잘 풀어가야만이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될 수 있고 국민들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구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북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앞으로의 남북 문제. 저도 남북 문제, 우리나라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말 단양의 산골짜기에 가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도시의 사람이지 그렇게 산속에서 살아야 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지 않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러한 국사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남북 평화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어느 때 알게 됐잖아요. 양백산에 인연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한 그 예언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20년이 넘게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북한의 가장 강한 것은 민족정기예요. 네. 북한의 단군 등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 필로 남긴 거는 그동안에 해마다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지만 그래서 북한의 민족 정기가 더 그만큼 강하고 그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청석총에 그 당근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북한은 저렇게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가 나라를 맡고서도 저렇게 지켜나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민족 정기예요. 그래서 남한의 음양 조화를 잘 맞추면 남북이 평화로 화해해서 남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북한에다가 많은 것을 그냥 우리가 갖다 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기운이 화해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백산에 그 어떤 민족 정기를 세워서 북한도 남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 단양의 양백산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남북 문제의 평화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예, 아주 기도를 염원하시는 네. 그런 현재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국선원에서 네. 예, 결국은 그런 기도를 예, 하시면서 주관 행사도 하고 네, 주관 행사도 하고 남북 공동 행사도 저희가 했고 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네 한반도가 남북의 평화를 이루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에, 북한의 당군 성전을 마련해 놨듯이 네. 남쪽에 네. 이남도 네. 바로 네. 당군 성전을 네. 멋있게 잘 구축해서 네. 선조에 대한 기, 염원 이런 것을 네. 에, 받들 수 있도록 네. 성전을 예, 구성해야 한다. 성전이라는 것보다는 예. 북한은 이제 음이니까 그 당군능으로 그 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한은 양의 기운에 이기 때문에 그 능보다는 이제 전이나 이렇게 천재단 같은거나 아니면 평화광장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그 민족 정기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역화해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해를 하면 우리는 남북 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강화도에 네 거기도 천재단이 있었죠. 천재단이 지금 네. 있죠. 네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대형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운이라는 것은 네. 이게 이 땅의 기운도 또 어느 집안의 가운도 네. 또 나라의 국운도 이렇게 자꾸 변화해 가잖아요. 네. 하늘과 땅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그 기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강화의 그 기운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국가의 기운을 했었다라고 하면 또 한때는 저 태백산에도 그러한 큰 기운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남북 간의 어떤 화해를 하고 평화를 해야 하는 그것은 또 우리 양백산에 북한의 청석총의 음기운과 단양의 태양의 양의 기운과 음양조화를 이루면 남북이 화해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생각이 아니라 제가 영성으로 분명히 그것은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네.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실천을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은 네. 이제 그거를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실천에 네. 옮기기 위한 네. 여러 가지 행사. 그래서 자리 이런 거는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국군을 위해서니까.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네. 초조합니다. 그렇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던가 하는
네. 생각은 다 각자 자유니까 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 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잘 살기 위한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네.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네. 청기누설이니까 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은 네. 대선의 어떤 그 기폭제가 네. 무엇일까 네. 이것쯤은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정말 우리 대선에 네.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로서도 뭐 정권 교체 아니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 무조건적인 네. 네. 정권 교체가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두 분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분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다 정권 교체지 사실은 그 권력이 교체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도 뭐 잘못했었으면 그걸 바꿔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 하늘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허공에서 그냥 뭐 발에서 하늘이 원해서 되는 그러한 명을 받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가장 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표면적이 아닌 이면에서 그 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번에 훌륭한 사람으로 그 대권자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효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뭐 네. 그 애매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은 네. 감은 오네요.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이 남북 문제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어떤 면에서는 세계 평화적인 측면에서 네. 잘 풀어 나가야 하는데 네. 지금 김정은이는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뭐 10여 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뭐 자기들은 시험한다고 자꾸 발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우리가 대선에 좀 몰리다 보니까 네. 큰 관심을 못 가져서. 근데 이제는 예. 북한에서 그전 같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대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어요. 이번 같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쩐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늑대 소년이 되지 않았나. 김정은이도 세계의 늑대 소년이 돼서 그것으로 대선에 어떤 기폭이 되거나 영향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고 김정은이가 그 핵의 어떤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북한에 지금 그 어떤 그 경국을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임기의 기운도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이가 하는 행위가 예. 우선 그 미사일을 몇 킬로미터까지 보내느냐 네. 이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봐야거든요. 거기에다 네. 핵폭탄만 예. 탑재하면은 얘기는 끝나버려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네. 자꾸 남한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북한이 제 생각뿐이 아니라 도참설에 있는 얘기예요. 예. 금관 3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금관 3세라는 것을 우리 남한의 뭐 삼김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삼김이 아니고
북한의 3대의 금관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3대의 그 금관이 이어오는데 그 3대째 9년의 임기가 마쳐지면 이제 북한도 끝난다. 이제 어떤 자유를 택하든지 그 끝을 택하든지 금년에는 그러한 시종이 좀 있는 해이다. 특히 그 김정은이도 올해는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명예롭지가 못한 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 체계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인가요? 그대로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9년 차가 됐으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가 지금 9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년 22년에 뭔가 양당 간의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정은만 가지고 체제 유지는 안 할 것이다. 네. 라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도 간혹 좀 들리고 있거든요. 김정은으로서의 이제 한계, 그 사람의 해야 할 사명, 그것은 이제 다 했지 않았나. 지금 북한의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네. 그런데 자꾸 미사일 발사, 그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돈을 과연 어디에서 염출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 체제는 22년도에는 뭔가 양당 간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한계죠. 네. 그래서 작년에 21년도인데 지난해에 김정은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뭐 체중을 뺐다 또는 뭐 대역이 나와서 한다는 등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의 변화가 예의치 못할 여러 가지 예측불허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 과연 북한의 변화를 딱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냐? 딱 한마디로 본다면 김정은의 그 임기 사명은 사실은 다 끝났어요. 작년으로. 아, 끝났다? 네. 할 일은 거의 다 마친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22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 대선도 끝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변화가 남북 있겠죠. 문제가 좀 새롭게 어떤 변화가.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되시는 대권자는 시종. 그러니까 끝나고 시작하는. 시종. 네. 시작과 끝. 끝.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명. 그게 22년.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22년도에는 그런 구군이 전개될 것이다. 전개된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그 저 신의 땅 책을 보니까 해인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해자가 아니라 바다 해자. 네. 그 해인 시대라는 건 뭐를 지명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고 있는 율려 방송이 해인 시대의 밝은 세상을 예언하는 율려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 해인이라는 게 바다 해자예요. 예. 원래 해인이라는 것은 주역에서 하도 낙서 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도 낙서 해인으로 이미 9천년 만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하도라는 거는 물이 상생하는 시대 때, 그 옛날 그 시대 때 글이 없이 그림으로 의사를 남기고 뭐 하고 하던 그 하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녹도 문자 뭐 이런 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한 시대가 낙서 흐를 낙자 글 서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오면서 글 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글 쓰는 시대 때에는 물이 흐르면서 막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세계가 다 전쟁이다, 싸움이다, 경쟁이다 하면서 싸우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도 거기서 발전하고 해서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세상은 또 발전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낙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 가서 그 인쇄로 나오는 게 해인 시대예요. 그래서 해인은 그 글이 바다에 모여서 인쇄로 나오는 게 뭐 인터넷 시대예요. 아, 그게 해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인 시대에는 모든 글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평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할 수 있고 우리가 앉아서 다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고. 세계가 동시권이죠. 그래서 이 해인 시대 때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당하라 그랬어요. 당당하라. 당당하면 하는 거는 거짓말하면 당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인 시대에는 그렇게 다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시대를 해인 시대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알겠네요. 해인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디지털, 네, 소위 디지털 시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예고를 준 거다. 그렇게 문명 전환이 온 거예요. 글이 없던 시대와 글을 쓰던 시대, 또 그 글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또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나가면 AI 시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앞당기기 위해서 또 자연이 당겨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다 인류를 깨우치고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가져지는 거니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의 로봇 여러 가지 기계가 개발이 되고 로봇이 개발이 되면서 뭐 심지어는 수술도 로봇이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의 문명이 아주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뀌어지는 모든 문화권이 뒤집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문명 전환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아, 그래서 그거를 통칭 해인 시대다. 네, 해인 시대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빨리 터득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신의 땅 책에다 그거를 밝혀놨었는데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바로 안 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제 잘 알겠네요. 제가 그때 그 해인 시대라는 해인을 쓰게 된 것도 제가 그 어느 제 사무실을 쓰던 사무실이 전에 도인들이 많이 쓰던 사무실이었나 봐요. 도인협회 도인들이 뭐 해인사에 가면 해인이 있다는 등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인은 일체를 다 그 초탈하고 초월한 그 부처의 경지를 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되면 정말 다 초월한 그런 그 부처의 경지나 마찬가지죠. 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손바닥에서 전 세상을 보고 공유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거기에 도장이 있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하다가 아 주역을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도 낙서 해인 저기가 거기서 저도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아듣기 쉽게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해인 시대가 지금 왔는데 해인 시대가 뭐를 얘기하느냐?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는 거며 인터넷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동시권에서 저기 영국에서 벌어진 일, 미국 저기에서 벌어진 일 이걸
한국에 앉아서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다. 아는 정도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한국에 지금 산속에 앉아서도 미국의 어떤 그 사업을 변화를.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야말로 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의 전환 시기예요. 그것이 코로나가 더 빨리 당겨준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해인 시대가 지금 왔는데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 해인 시대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 임원장이 얘기하듯이 지적하듯이 그것이 해인 시대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해인 시대에 통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걸 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때다. 그게 해인 시대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네. 연례 행사처럼 네. 해인 시대가 오면은 네. 이런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네. 위드 코로나로 같이 가야 네. 하는 수밖에 없는 네. 문화의 전환 네. 이런 것이 다 네. 예측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요. 도참설에도 소도 무족이다 해서 머리는 있고 족이 없는 그건 균이거든요. 예. 그러한 이러한 그 전염병 병원체 이런 것들을 다 이 옛날에 성각들은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우리 인류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 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도 전화위복해야 되고 국민 건강도 전화위복해야 돼요. 그거 무섭다 두렵다만 할 일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면서 네.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듭니다. 20대 대선을 여인이 시집을 가는 형상이다. 그런 형국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괴를 잡았더니 여자가 시집가는 상이다 그랬거든요. 예, 예. 여자가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 새로운 시작이고. 그렇겠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20대 그 정부가 들었으면 그런 어떤 한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운을 담고 있듯이 이번에 20대 대선에서 그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도 뭐 후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정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우리 역사의 어떠한 그런 문명 전환이나 국사에서도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까지 해오던 어떠한 그 권한이나 이런 대권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때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자고 보면은 양백산에 네. 기슭에다가 이제 국선원을 마련하고 네. 국군에 대한 평화 통일 뭐 여러 가지의 주제를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실천에 옮기는데 지금 인생을 바치고 계시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주로 그 국선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양백산에 예.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국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나라를 세우신 단군 할아버지를 친견하고 네. 우리나라가 개천절이라는 나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가 하늘이 그 내려준 그러한 우리가 그 하늘 천자 철잔을 쓸 때에는 철륜,
피를 나는 그 피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아. 그러한 가족의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우리가 하늘에 그러한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러한 인연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전에 과정은 많은 여러 과정을 겪어서 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단군 나라를 세우신 할아버지를 칭견하고 그 또 할아버지의 그 뜻이 다른 어떤 것도 원치를 않으셨어요. 뭐 무슨 이렇게 다른 종교 같으면 저는 기독교도 해보고 불교도 했지만 네. 응? 다 그 성현들의 탄생 그것을 굉장히 기렸는데 물론 우리 단군 탄생도 그 일종 기리는 그런 저기가 있지만 할아버지의 본뜻은 나라 세운 나라 하나 그 지키고 나라 하나 수호하고 하는 그것에 굉장한 중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나라의 개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인연한 것이 그 단군 할아버지 그 역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네. 주어진 천부경을 만나게 됐고 네. 또 우리나라의 그 3.1 정신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그냥 3월 1일 날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고 그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3.1 신고라는 3.1 정신이 있습니다. 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인 그러한 정신이 있어서 그것이 불교에도 가서 불법승 그 삼위일체가 됐고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가 됐고 유엔에 가서도 평등평화 자유정신이 돼 있는 그러한 정신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평등하다는 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민족 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 역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우리 참전개경이라든가 이러한 경전을 정말 생활화해서 정말 세계에 우리 홍익인간을 정말 인류가 홍익의 행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고 특히 요즘 같아서는 살기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중심을 잡고 이겨내면서 특히 또 코로나19 사태에 뭐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뭐 등등 참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용기를 갖고 밀어낸다고 하면은 지금 임선정 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어차피 해인 시대가 되면은 이런 코로나와도 동반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처럼 상황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오늘 양백산 국선원 임선정 원장을 모시고 구근을 풀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근의 승세를 또 구근의 앞으로의 큰 기대를 모아보면서 오늘 만남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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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